안녕, 여자친구가 정지입니다. 오늘은 성기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기 차이는 이거예요. A rightful offering ring. 읽어드릴게요. The people of Israel did bad things. They married fangirls. They didn't serve God. They didn't give rightful offering to God. 이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겠죠? 이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어떤 나쁜 짓이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을 막 드리고, 두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욕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거론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God warned the people through Malachi. Worship God with all your heart. Give rightfully offering to God.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선지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헌금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입니다. Malachi said, God will punish those who don't serve him. God will give new strength to those who serve him. Obey God.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줍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저주가 올 겁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겁니다. 알겠죠? 이게 끝이네요. 이게 끝이네요. 이거의 말은 적게 말하면 이걸 적게 말하면 이거예요. 알겠죠? 이 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검은색 다 칠하자. 이거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적게 말해. 제대로 해라. 제대로예요. 이게. 이 뜻이 제대로예요. 제대로. 알겠죠?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예배를 들어야지.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죠? 알겠죠? 제대로 해야 돼요. 봐봐요. 제가 진짜 알려줄게요. 오! 예배. 제대로 하면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 진짜 예배. 제대로 하면 진짜 예배. 그다음에 예배를 제대로 안 했다. 가짜 예배요. 제대로 안 하면 가짜 예배.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해야 됩니다. 봐봐요. 하나님께 제대로 하면 복을 주시네요. 이런 좋은 것. 좋은 것 쓰여주고 새로 힘도 준대요. 새로운 힘. 알겠죠? 진짜 제대로 예배를 안 했다. 저주를 받게 돼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믿음에 대해서 해볼게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지옥. 예, 갑니다. 지옥. 천국도 있죠, 여기. 지옥에 갑니다. 지옥. 지옥은 엄청나게 안 좋은 곳이에요. 이쪽은 지옥입니다. 이쪽이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 하느님이, 옵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곳을 가게 해준 거예요. 왜 이렇게 가게 해준지 알아요? 하느님이 가게 해줬어요. 지옥으로 갈수 있게 해주고, 천국으로 갈수 있게 해주고,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줬어요. 봐봐요, 뉴욕에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러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 믿고 싶어 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정말 좋은 걸 얻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안 믿으면 지옥. 그 다음에, 믿으면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할수 있어요. 용서. 알겠죠? 하나님은 용서도 할수 있어. 용서. 회개를 했다면. 후회로 하면 안 되죠. 저 말했어요. 후회했다. 죄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 이거 알아요? 도마는 맨 처음에, 도마는 회개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저거 말했어요. 유다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 유다. 알죠? 유다, 예수님 제자. 그럼 베드로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한 제자. 알죠? 가룟 유다가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살았어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후회. 그래서 자살이 있대요. 후회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자살했대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대요. 마음 바꿨대요. 맨 처음엔 다크다크한 마음이었는데, 근데 회개를 하니까 이렇게 하얀색이 됐대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해야 하면 천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죠?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거 왔는데, 떠나오셨나요? 그러면 다음.